저는 그래도 안 해본 것보다는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정을 이루는 게 그리고 뭐 마음이 안 맞으면 뭐 다시 또 오더라도. 갔다 오더라도 아니 집에는 열려 있어요. 네. 우리 집도 네. 항상 지금 인꼬부부처럼 살고 있지만 네.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습니다. 네. 아니 누구 됐어? 그럼요. 네. 항상 님 저만 하나 집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아내가 저를 네. 버릴 준비가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거 저는 버리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간곡히 네. 부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지. 계셨을까? 맞아. 부모님들이... 부모님도 그랬을까? 아, 엄마는 조금,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라서 엄마가 이렇게 언니, 오빠가 다 떠나고 나니까 좀 네. 외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가는 걸 원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덧. 안 가는 걸 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렇죠. 늦게 갈 네. 거라는 몰랐지. 근데 엄마가 한 30대쯤 되니까 이제 약간 눈물도 글썽이면서 요 앞에 나가봤더니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이렇게 애기는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넌 어떡하려고 그러냐. 언제 갈 거냐. 엄마나 가요. 막 이렇게 장난하고. 막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예. 이런 예는 내가 하나 들어줄 수 있어. 어떤 이가 60에 결혼을 했다. 60 넘어서 화한갑에 결혼을 했어. 처녀로 있다가. 그때 뭐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냐면 내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결혼이라는 걸 반대를 하고 혼자 고수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행복하다고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 행복도 있을 수는 있어. 그래서 뭐 앞으로 될 길을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안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자니까 이미 이제 안 되는 건 뭐 가임도 안 될 것이며 결혼은 뭐 할 수 있지만. 네네. 아 그럼요. 아이 모르는 겁니다. 그럼 아 그냥 네. 모르는 거지만 그 나이에 억지로 해서 뭐 애기 낳아서 살아라 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오래 살았고 좀 모든 거를 경험했으니까 얘기인데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 안 되는 데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 맞아요, 맞아요. 그건 내가 지금 고생하면서 무슨 사랑을 추구할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좋은 남자가 네.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만나볼 의향 있으세요? 재력도 있으시고. 지금은 뭐 별로. 아 재력 있어도 아 재력 재력은 재력의 점은 재력 아니 누나 나이에 재력 있고 좀 편안하게 가셔야지 그러면 로스팅 기간을 살 수 있잖아요. 필요는 없잖아. 왜 재력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냐면 네. 이제 저는 뭐든지 자신 있었단 말이죠. 독신으로 살 자신이 근데 한 가지 못해놓은 게 내가 노후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게 돼 있구나. 이것 때문에 조금 흔들 그 재력에 좀 흔들리게 되는 거지요.